자, 우선 비대칭키가 뭔가를 좀 살펴보기 전에 대칭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 즉 정보를 암호화했다가 복호화하는 것에서 똑같은 키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칭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B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고 한다면 비대칭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즉, 암호화할 때의 키와 자, 이거 지웁시다. 자, 정교하게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키가 이렇게 있으면 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키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키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칭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면 키만 안전하게 보관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인편으로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중간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도 물론 우리가 대칭키를 이용해서 이거 지워야겠네요. 대칭키를 이용해서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보낸 암호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키값도 보내야 되는데 그 키값이 도둑맞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해결한 궁극의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 방식 또는 구체적인 알고리즘 중에 RSA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내가 공개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비밀리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 덕분에 정보기술이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비대칭키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비대칭키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3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명 있고, 이렇게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보내는 자입니다. 정보를, 이 사람은 정보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정보를 가로채려는 자입니다. 전쟁이라면 적국일 것이고 평시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노린 해커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내는 자가 받는 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때 만약에 대칭키 방법을 쓴다면 가로채려는 자가 키만 획득하면 보내는 자가 받는 자에게 보내는 정보를 언제든지 해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키 또 공개키라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받는 자가 정보를 받을 사람이 키를 생성합니다. 어떻게 생성하는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면 키를 생성하게 되면 어떤 마법 같은 방법에 의해서 두 개의 키가 생성이 됩니다. 키 하나, 키 둘. 그리고 키 하나에다가는 이름을 공개키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또 하나에는 비공개키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영어로는 공개키는 public key, 비공개키는 private key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서로 천생연분이에요. 얘가 있으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되는 거고 이 둘은 유일한 짝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두 개의 것들을 수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자, 그 다음에 이 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공개 키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개 키는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원한다면 볼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보를 비밀리에 보낼 때는 내가 발급한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공개 키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채라고 하는 자는 공개 키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보내려는 자도 공개 키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개 키는 여러 사람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시작됩니다. 자, 보내려는 자가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때 뭘로 암호화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이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자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받는 자에게 보내는 요 인터넷과 같은 전달 수단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채려고 하는 자는 예, 여기에 있는 이 암호화된 정보를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받는 자 역시도 암호화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받는 자가 이것을 정보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내려는 자도 암호화된 정보를 자, 정보로 이렇게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정보로. 아, 깜짝이야. 저희 집 옆에가 대로변이라서 누가 빵빵하네요. 자, 그런데 이때에 가로채려는 자와 받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자는 비밀키가 있고 가로채려는 자는 비밀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받는 자는 이 비밀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정보를 정보로 복호화할 수 있고 가로채려고 하는 자는 공개 키는 있지만 비밀 키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정보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즉,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를 복호할 때 사용하는 비공개 키가 그 누구에게도 공개된 인터넷이나 인편을 통해서 전송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개키와 비공개키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에서 대칭이 아니다, 즉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공개키 방식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암호화 방법이 RSA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RSA를 이용해서 저희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